안녕하십니까, 협입니다. 오늘은 집밥이에요. 어머니께서 이제 고기 반찬을 해주셨는데, 제육을 해주셨는데, 집에 밥이 없더라고요. 밥은 반 공기? 이렇게 반 공기 정도 있어서 컵라면 하나 말았습니다. 식사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목좀 축일게요. 라면을 한번. 라면에 이거 까만 거는 김입니다, 김. 자, 보시면은, 김 3장 넣었어요. 그러면 살짝 담백하고, 김 향도 나면서 괜찮습니다. 고깃집에서 고기랑 냉면이랑 같이 먹잖아요. 아니면 국수랑 같이 먹듯이 이렇게 라면에도 고기랑 먹으면 맛있습니다. 고추, 장아찌라고 그러나요? 고추랑 마늘, 이렇게 절구운 겁니다. 고기를 얹어서 라면에 같이.
고기를 이제 새송이 버섯하고 뭐 양파 파 이런 거 넣고 볶아주셨네요. 양파 넣고서. 라면에 고기 얹고 김치까지. 이렇게 먹으면 간편한 삼합일 것 같아요. 뭐세 가지만 이렇게 같이 먹으면 삼합이 맞죠? 세 가지만 섞이면. 고기, 김치, 라면. 이게 뭐 삼겹살이라든지 뭐 이런 거 구워서 드실 때 버섯도 같이 많이 드시잖아요. 새송이 버섯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새송이 아니 버섯의 향을 좀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버섯을 좀 얇게 썰지 마시고 이렇게 두꺼운 예를 들어서 버섯이 이렇게 두꺼우면은 반만 이렇게 반만 잘라서 아니면 그대로 통으로 구우셔도 좋고요. 통으로 굽기 조금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시면 반만 잘라서 이렇게 큰 상태로 좀 구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드셔보세요. 잘라서. 그러면은 버섯의 그 향과 버섯의 육즙이라 그럴까요? 버섯즙 그런 그 이게 되게 이렇게 촉촉하고 되게 진하게 느껴지거든요. 버섯 좋아하시는 분들은 새송이 버섯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되도록이면 통으로 구워서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통으로 굽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향이 너무 진해져가지고. 저는 제 취향은 얇게 썰어서 굽는 겁니다. 그래서 구워서 소금 살짝 소금 간해서 먹는 거. 그게 전 새송이 버섯은 좋더라고요.
일본의 라멘 같은 경우는 밥을 말아서 안 먹는다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인가요? 제가 일본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라면은 이제, 면만 건져 먹고, 그 다음에 밥은 또 따로, 이렇게 뭐, 약간 후레이크 같은 거뭐 이렇게 뿌려 먹는 게 있대요.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옛날에 나왔던 뭐, 저희 어릴 때 나왔던 뿌비또라는 뭐,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밥이랑, 이라고 이렇게 뭐, 예전에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런 거 이제, 라면집에서도, 라면은 면을 건져 먹고, 그 다음에 그런 거랑 같이 해서 밥을 따로 먹었다고,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물론 뭐, 국물은 따로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완국이라 그래야 되나요? 일본의 라멘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그릇에, 이렇게 다 먹었다는 그 글자가, 뭐써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다 먹어서 뭐 국물까지 다 드셔서 고맙다는 글자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뭔지 뭐 그런 비슷한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완국? 완국의 문화가 있기는 한데 대부분 이제 뭐 따로따로 먹는다는 얘기 들었어요. 밥하고 국하고 국이 아니죠. 라면하고. 저희는 이제 라면은 면 보통 대부분 평범한 성인 남자라면은 라면 하나에 밥은 좀 말아 먹잖아요 대부분 뭐 물론 개인 취향이긴 하겠지만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안 되시겠죠 따로 드시던가 근데 일본은 대부분이 면을 건져 먹고 밥은 밥대로 또 따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전부 다 그런 건지, 아니면 일부가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이제 군대 있을 때제 선임이 일본에서 살다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면을 건져 먹고 밥은 그렇고 뿌려 먹는 뭐 이런 후레이크 같은 거랑 또 같이 이렇게 해서 먹고 뭐 국물을 따로따로 먹는다고 말아서 먹는 게 아니라고.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일본 가면은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뭐 혹시라도 그 전에 가셔서 이렇게 확인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래 먹네 저래 먹네 댓글 좀 남겨서 서로들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제 지인이 이러더라고요. 아유, 병을 미지하게 짜는데 나오겠어요. 분명 제 지인도 이거 영상을 볼 텐데 이게 좀참 그냥 이렇게 따라서 나올 건다 나오고 짠다고 더 나오진 않습니다. 방금 혀를 살짝 깨물었네요. 방금 살짝 움찔했을 거예요. 이게 혀 깨물어서 그렇거든요. 고기를 먹는데도 혀를 깨물다니. 아, 그 옛날 어른들 말씀에 혀 깨물면 고기 먹고 싶어서 혀 깨문다, 뭐, 고기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가 농담 같은, 네,
그런 얘기가 이를 들어가지고. 일반 식사하다가, 집에서 식사, 밥을 먹다가, 혀 깨물면은 가족이. 고기 반찬 좀, 그 다음 식사 때는 고기 반찬이 좀 올라오고 막 이랬던. 예. 아마 그러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공연 가시는 분들은. 어려운 시절, 뭐 이럴 때 경험하셨던 분들은. 네, 그렇죠.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라면에 공깃밥,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드시면서 요거를 좀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은 제육도시락이죠. 네, 제육도시락에 컵라면 하나, 꿀조합. 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고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배려, 사랑은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많이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